자,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또 영어 듣기가 조금 문제인 친구들. 그래서 나는 이 약점들을 잡고 싶다. 그것들을, 그 버그들을 선생님이 완벽하게 패치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이 여름방학 동안 어떻게 완벽하게 패치를 할까? 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이제 선생님이 그동안 영어 듣기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뭐 질문들 정말 많이 받아왔었잖아. 근데 이제 딱 가만히 보면 그 영어 듣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다? 근데 그 공통점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그룹은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인데, 듣기에서 가끔 실수해요. 가끔 실수. 그래서 가끔 실수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뭐, 한두 개 정도 틀린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등급이 왔다 갔다 거려서 너무 불안하다라는 친구들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동안 영어를 좀 놓고 있었다 하는 이제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죠. 자, 일단은 이 영어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에다가 이제 플러스 단어 이런 것들을 그냥 좀더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끔 실수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가장 많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앞으로 좀 해나가면 좋을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것부터 얘기해보자. 왜 실수라고 할까요? 우리 이제 보통 실수는 언제 실수라고 하냐면 내가 정답을 3번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2번이라고 잘못 체킹을 한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실수라고 하죠. 그죠? 아니면 이제 진짜 아는 건데 뭐, 이거 아는 건데 내가 지금 뭘 잘못 봐가지고 틀렸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수인데 사실 영어 듣기에서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게 진짜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요렇게 적어볼게요. 실수가 아닌 실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를 할때100%다 들리는가? 이제 100%다 들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채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어 듣기는요, 수능도 그렇고, 뭐 학평도 그렇고, 보통 내가 100%다 들리지 않더라도 문제는 맞출 수 있게 출제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형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내가 놓치더라도 반복을 해서 만회하게 해주는 구간들,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안 들려도, 뭐, 만회를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맞춰왔던 거야.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의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은 정확히 알 거야. 내가 중간중간에 분명히 안 들리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맞추다 보니까, 아, 뭐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 만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만회가 안 되는 게, 뭐 반복이 됐음에도 놓칠 수 있겠지만, 우리 유형마다 반복이 안 되는 유형들이 있어. 근데 그럴 때는 내가 놓치잖아? 그러면 끝이야. 자, 요런 이유 때문에 우리 영어 듣기는 내가 뭐 속도 조절할 수도 없고, 놓치면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좀뭐 불안하다, 긴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게 공통된 부분인데, 요렇게 좀100% 들리는 게 아닌 케이스들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 불안해요.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 왜 불안할까? 100%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 불안하다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안 들릴 수도 있어. 그동안 그래 왔어. 그러니까 약간 또 놓치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불안한 게또 이제 어떻게도 이어질 수가 있냐면 집중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그 집중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뭐, 단어에 꽂혀서 듣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막, 제가 시험만 보면 너무 이렇게 단어에 막딱 꽂혀가지고 듣는데, 왜 그렇게 들릴까요? 이제 불안하니까.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막 꾹꾹 눌러가지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듣는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고, 너무 이렇게 단어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근데 물론 여기서 그 단어들만 들린다, 단어에만 너무 집중한다 이런 친구들은
진짜 이제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2번에 해당하는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단어들만 이렇게 조각조각조각 들리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고. 자, 이렇게 지금 요 3단계로 이어지는데 전에 한번 선생님이 이 긴장을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영어 듣기 하면 너무 긴장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이벤트 페이지 열어서 거기에서 고민을 이렇게 선생님이 상담해 줬던 적이 있어요. 캐스트로. 근데 많이 긴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괜찮아. 어차피 긴장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긴장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잘하고 싶으니까 긴장이 되는 거고, 잘하고 싶을수록 더 긴장이 되고.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지금 요 둘은 조금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 만약에 내가 100%다 들리는 건 아니라서 구멍이 있는 거를 내 자신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라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도 계속 불안불안할 거야. 근데 만약에 그냥 너무 잘하고 싶어. 나 너무 잘해야 돼. 막 틀리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그냥 그런 마음에서의 긴장이라면 그러면 이제 처음에 딱 듣기를 시작할 때 처음엔 긴장이 되다가도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긴장이 이제 점점 풀릴 거예요. 자, 요렇게 두 개는 반드시 구별을 해 주시고 내가 100% 들리는 게 아니라서 오는 불안이라면 이거는 이제 제거를 하고 가야겠지. 어떻게 제거를 하냐고? 실력을 올려서요. 제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어떻게 실력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기출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뭐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다알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보는 게 수능이잖아. 그럼 수능이라고 하는 그 시험 안에서 결국에는 패턴이든 유형이든 이런 것들은 반복되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중심으로 안 들리는 문장들을 소팅을 할 거야. 안 들리는 문장들만 모으는 거야. 모음집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있잖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냥 안 들리면 문제를 많이 풀면 되지 않을까요? 자, 잠깐만. 여기서 요거는 요 색깔로 쓰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할게요. 문제풀이? 요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왜 추천을 안 하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00% 들리지 않더라도 다 맞출 수는 있어. 그러면 문제를 푼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들으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채점을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안 들리는 게 있어도 나 이거 잘했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추천하지 않고요. 안 들리는 문장 뭐 이런 거 있으면 우리 받아쓰기 많이 하지. 근데 받아쓰기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받아쓰기를 하게 되면 너무 이제 팔이 아프고요. 그리고 또 시간 대비 너무 효율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받아쓰기 할때왜 이렇게 검사받는 용으로 받아쓰기를 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영어 듣기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리는 문장이 있잖아? 그러면 일단은 바로 스크립트를 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안 들리는 거 있으면 한번 돌아가 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뭔 소리?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를 피는 거지. 그리고 바로 지금 얘기했던 그 성우의 내용 다시 한번 들으면서 눈으로 쭉 따라서 대본을 읽는 거야. 그렇게 읽었을 때, 눈으로 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네. 자, 봐봐. 여기에서 이제 안 들리는 문장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눈으로 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네. 근데 눈으로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두 가지로 버전이 나뉠 거야. 눈으로 봤는데도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은 이거는 어떤 뭐 암기가 좀 필요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휘, 표현, 구동사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자, 지금 뭐 구조가 너무 길어서 문장의 호흡이 좀 길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눈으로 한 번에 쭉 보고 우리가 독해를 할 때도 왜 너무 긴 문장은 좀 끊어가면서 구조 파악하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케이스들 이런 것들은 이제 눈으로 바로 봤을 때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겠지. 그리고 암기가 필요하고, 뭐, 예를 들어, 분석이나, 그렇게 뭐, 긴 문장이 듣기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죠. 그죠? 근데 눈으로 봤는데, 알겠어. 그러면 이건 발음의 문제거든. 예를 들면, 헷갈리는 발음, 연음, 이런 소리 때문에. 그래서 안 들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간단해요. 그냥 암기를 하고 영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듯이 하면 돼. 그지? 자, 근데 이제 눈으로 봤는데 알겠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받아쓰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잖아. 받아쓰기가 아니라 입으로 소리 내어서 따라하기. 이거는 선생님이 항상 추천을 지금까지 많이 했었던 방법인데요. 성우가 얘기하는 그 발음 속도, 그것들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치 성대모사를 하듯이 그렇게 따라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내 입으로 그 소리를 냈잖아. 그리고 내가 내 귀로 들려준 거잖아. 자, 내가 내 입으로 낼수 있는 소리는 이거는 무조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빠른 방법은 무조건 내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거야.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 번막 돌리지 않아도 이제 비교적 빠르게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안 들리는 문장들, 기출에서 안 들리는 문장들을 모아서 그것이 뭐 하루에 몇 개가 나왔어, 뭐 다섯 개가 나왔어. 그럼 그것들을 계속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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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출 패턴이나 이런 것도 결국 이렇게 반복이 된다 그랬잖아. 돌고 도는 거예요.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잡았던 문장은 비슷한 패턴이 다음에 나왔을 때 무조건 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오, 귀가 되게 잘 들려. 막 귀가 뚫린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 된다니까요. 분명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뭐라고 하죠? 위안용 듣기라고 할까? 그냥 의미 없는 듣기는 좀, 추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동하면서 짬 나는 시간대 그냥 귀에 꽂는 거.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듣기를 그냥 뭐 짬나는 시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위안을 하는 거거든. 내 귀에 꽂아놓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팝송을 듣잖아요. 그것도 영어잖아. 근데 팝송을 귀에 꽂아놓는다고 해서 우리 영어 듣기 실력이 올라가진 않거든. 근데 마찬가지야. 이렇게 의미 없는 듣기를 귀에 꽂아놓는다고 해서 듣기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요. 저는 이거라도 해야겠어요. 그러면 하세요. 그럴 때는 해.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듣기 실력을 올리고 싶은 거라면 요세 가지는 정말 비추하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하지만 이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대신에 요렇게 두 가지 요것만 여름방학 때 무조건 하루에 몇 개, 문장 몇개딱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어차피 하루에 뭐 영어 듣기 뭐몇 시간 할거 아니잖아요. 길어봤자 30분? 그 정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짧게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월화수목금 모두 해주시면 이게 영어 듣기는 매일 들으면 더 효과가 있다? 약간 좀그 감을 키우는 데 있어서 계속 듣고 노출이 되다 보니까 더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자. 근데 이제 선생님, 저는 이거 어떻게 소팅하려고 하는데 좀 귀찮아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자, 먼저 요 색깔로 할까요? 발음 들어와 강좌를 선생님이 이제 구성을 한 계기가 이런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거죠. 결국에는 혼자 공부할 때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게 강의잖아. 그렇게 뭐 만들어진 게. 자, 그래서 기출로 구성되어 있는 발음 들어와가 우리 친구들이 발음 때문에 헷갈리거나 연음 때문에 헷갈리거나 이런 문장들만 소팅을 했어요. 아주 이제 선별을 해서. 소팅이 되어 있는 문장들이니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장들만 압축해서 모아놓은 거를 나는 이렇게 연습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눈으로 봤는데 몰랐다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구동사, 문장이 긴 거, 그지? 이런 것들, 뭐 아니면 회화적 패턴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거는 패턴 들어와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따로 이것만 기출됐던 것들 위주로 제가 얘기 드렸지만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기출은. 이런 패턴들은 무조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것들만 액기스로 모아서 한번 보겠다. 그러면은 요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 동안 요 기출을 기준으로 안 들리는 문장들을 킬하시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귀가 뚫릴 것이라고 선생님이 장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또 다음 캐스트에서 만날게요. 안녕!